월드와이드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주시 비내길과 비내섬 그리고 영동군 양산팔경 금강둘레길이 가을 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자연 그대로의 비내길과 영화 드라마 배경으로 자주 등장하는 비내섬,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금강둘레길에서 안전하고 호젓한 나들이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닝와이드 뉴스 시작합니다. 그동안 충북에서 열리는 대규모 행사는 상설관이 없어 천막이나 가건물에서 치르고 철거하기를 반복해왔는데요. 2024년 청주 우송에 전국에서 7번째로 큰 상설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열린 우송 국제 바이오 엑스포. 천막과 조경에만 엑스포 전체 예산의 20%가량인 4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17일 뒤 90만 명이 다녀간 텅 빈 천막 행사장은 곧바로 철거됐습니다. 우송 화장품 뷰티 엑스포 역시 공터에 천막을 치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천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설치 비용도 들어가지만 설치 위에 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는 낭비성 행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비경제적인 천막 행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오송의 청주의 상징인 씨앗을 모티브로 한 컨벤션 센터가 들어섭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전시관에는 500개 이상의 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 3,300석 규모의 9개 회의장도 갖추게 됩니다. 미술과 각종 기획 전시가 가능한 별도의 공간과 대규모 잔디 광장이 조성되고 상업용지에는 호텔과 복합 쇼핑몰을 유치해 인근 역세권과의 시너지를 낼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이 행사가 할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좀 규모에 맞게끔 이게 건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 규모에 맞춰서 다양한 행사를 좀 개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송 컨벤션 센터는 청주시 신청사 건립 비용의 버금가는 2,088억 원이 투입되는 전국 17개 센터 중 7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종에 약간 치는 듯한 느낌이지만 저는 10년만 지나면은 오히려 오송이 세종보다 더 앞서갈 수 있다. 충북은 전국 교통의 요충지인 오송에 대규모 상설 전시관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외에 권위 있는 학회나 세미나, 각종 행사 유치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최근 충주시 일원에서 농산물 절도가 빈발했는데 범인을 잡고 보니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적자 신분의 75살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처벌보다 할머니에게 새 호적과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인간다운 삶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한 여성이 농가 창고로 걸어들어와 천정에 매달아 놓은 마늘 한 접을 꺼내들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빈 교회에 들어가 떡과 쌀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최근 충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농산물 절도 사건은 30여 건, 피해액은 380여만 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인근 CCTV 100여 대를 뒤져 범인을 잡고 보니 75살의 할머니였습니다. 더욱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적자 신분이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식모살이에 식당 종업원, 최근에는 산에서 나무를 뜯어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월세 15만 원의 여인 숙에서 모진 삶을 이어오다 결국 남의 농작물까지 손을 댄 겁니다. 아이고, 나 말도 못하지. 옷이 크게 보셔. 병원에도 네. 잘 못 가신다. 안 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경찰은 처벌보다 따뜻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거지가 분명치 않아 구속 사유가 충분했지만 오히려 호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각종 절차를 대신해줬고 휴대전화도 마련해줬습니다. 제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범죄에 이렇게 연루될 가능성이 적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모르거나 또는 접근이 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긴급복지서비스도 요청해 할머니가 정기적으로 쌀과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이 고맙지요, 그냥. 모든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뭐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힘들었죠, 뭐. 힘들고 참고 살았죠.
또한 어릴 적 생이별했던 언니와 남동생과도 재회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대학의 생존 위기를 특성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들이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공군 장교 학군단, 이른바 ROTC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대가 공군 ROTC 유치에 뛰어든 이유는 지방대의 생존이 결국 특성화 성공 여부에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공군은 이미 올해 상반기 대학 세 곳에 공군 일반 장교를 양성하는 ROTC를 인가했는데 하반기에는 조종사 양성까지 포함하는 ROTC를 대학 한 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공모를 벌였습니다. 청주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것은 전국 최다의 공군 조종장학생을 배출한 실적에다 항공 관련 다수의 학과를 설치해 항공학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항공 분야의 대세인 드론과 인공지능, 디지털 보안까지 특화돼 있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이번이 지원하는 분야가 조종 플러스 일반 분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종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 청주대학교는 비행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미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수년째 그 조종사를 양성하고 있거든요. 공군은 다음 달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대상 대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극동대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항공 관련 학과가 없는 서울 유수의 명문대학도 신청서를 내면서 공군 장교학군단 설치를 놓고 물밑에서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이후 처음 충북을 찾아 평소 강조해온 청년과의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전략도 내놨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청주에 있는 대학가를 찾았습니다. 학생들 요청에 일일이 사인을 해주고 셀카도 찍으며 도당이 마련한 청년당원 가도 모집에 힘을 보탰습니다. 충북 지역 청년위원들과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청년위원들은 주택과 취업, 출산 등 청년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물었고 이 대표는 공급 확대와 경제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내년 대선 전략에 대한 질문에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결집을 주문했습니다. 2030 세대의 표심을 얻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평소 지론을 피력했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주역이 젊은 세대였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도 주역이 젊은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대표는 추석을 앞두고 청주 육거리 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어려움을 경청하고 당원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민주당 정정순 의원의 당선 무효로 내년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청주 상당구 재선거에 대한 생각도 내비쳤습니다. 우선 충북이 민심의 바로미터라고 전제하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공천 과정에서 당심이 민심에 우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입당이 늘고 당원 구조가 변하는 만큼 달라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후보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희 경선이 끝나서 후보가 결정되면은 구체적으로 이 충청북도 선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 상당구 조직위원장 인선도 신중하지만 늦지 않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10년 넘게 답보 상태로 남아있어 지역의 해묵은 사업으로 전락할 뻔했던 음성 용산 산업단지가 어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음성군은 각종 산업단지를 곳곳에 유치해 오는 2030년 시승격을 목표로 인구 유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음성군 읍내리와 용산리 일원입니다. 용산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로 현재는 전체 104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산업단지 지구로 지정되고 사업 시행자까지 선정됐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업 포기 등으로 여러 난관에 부딪힌 뒤 2013년 결국 산단지정이 해제돼 해묵은 수건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음성군은 포기하지 않았고 2015년 사업 추진 계획을 재수립해 다시 청사진을 그린 후 각종 노력 끝에 최초 사업 추진 12년 만인 지난해 산업단지 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음성읍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도 어떤 30% 출자로 참여를 했고 그러면서 사업 시행사도 사업 의지를 더욱 굳건히 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 1960억 원을 투입해 2024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곧 첫 삽을 뗄 예정입니다. 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활용해 기존 17곳에 용산산단 포함 8곳의 산단을 추가로 조성한 뒤 2030년 시 승격 달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음성시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성군은 용산산업단지 조성 단계에서 2천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와 함께 준공 이후에는 연간 300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